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 2022년에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종목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10가지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실시간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올해 이제 두 분이 확실히 컨셉을 잡으셨죠. 톰과 제리로서 두 분이 티격태격 좋은 종목을 서로 경쟁하듯이 가지고 오셨는데 내년을 위한 종목들 오늘 가지고 오신 거죠? 네. 네. 내년에 좋을 네. 종목 아닌가요? 단기를 내년은 생각을 못했네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 해가 바뀐다는 게 시간 못돼가지고요. 아, 예, 아직 좀 실감은 안 나는데 이제 당장 다음 주면은 2022년입니다.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 두 분이 10가지를 가져오셨으니까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유한양행 가져오셨고요. 제일기획, 뷰웍스, 동화기업, 제일기획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겹쳤네요. 자, 정태근 팀장님은 DIC, 노바텍, SFA, 디어유,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네, 제일기획이 좀 겹쳤는데 하나 두산밥켓이죠. 유창희 네. 대표님. 두산밥켓과 제일기획까지 이렇게 10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눈에 띄시나요?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 내가 이 종목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매수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매도가 어느 정도로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되니까 두 분이 자세하게 해결책을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릴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이죠? 네,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제가 웬만해서 제약바이오 별로 그렇게 썩 처음인 것 같아요. 잘 그러니까 안 가져오시는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이런 건 제외하고 전통 제약바이오주 추천은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공격적으로 임상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못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모든 전 세계가 코로나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 업체들도 이런 부분들 소식이 그 전보다 좀 뜸했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최근에 이제 임상 3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을 본다라면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최근 미국 관련해서도 그 뉴욕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그 업체들 내년 실적 뭐 추정치를 본다라면 상당 부분 다 하향되고 있는데 제약 부분하고 바이오 섹터는 좀 우상향되고 있는 기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임상이라든지 이런 신약 개발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고 뭐 신약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라이선스 매출이 내년부터 잡힐 수 있다는 거 또 JP모건 헬스케어가 좀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도 약간 긍정적인 역할을 네.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이 오랜만에 진짜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인 유한양행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환님이 갑자기 유튜브에서 질문 주시네요. 유한양행 그럼 얼마까지 보면 됩니까? 네, 일단은 직관적인 그 올해 그러니까 2월부터 형성됐던 박스가 상당히 지금 돌파를 좀 성공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네. 저는 일단은 직전 고점 때 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예고가 됐듯이 DIC입니다. DIC요? 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엔진 개발 부서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고, 그러면 이제 전기차 모터 쪽으로, 그러니까 전동화 모듈 쪽으로 이제 전향적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뭐 부품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잘 아시다시피 내연경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스미션이 있습니다. 네. 뭐 변속기하고 합쳐서 동력 전달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내연기관 엔진에서 이제 모터로 바뀌게 되면은 이 트랜스미션 역할을 하는 게 감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최대 토크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이 변속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 그 대신에 조금 이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감속기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감속기에 대한 부품을 현재 DIC라는 회사가 현재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제네시스 EV를 포함한 전기차의 탑재가 되는, 그러니까 장착이 되는 이 감속기 부품을 전량 DIC에 이제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대차에서 이제 170만 대 정도 전기차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이 DIC의 어떤 수주와 그리고 매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쪽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쪽 자회사 그 데일 US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24년 하반기부터 이제 북미 쪽에 그 H사, G사, T사라 그러는데 이게 다 감이 오실 거예요. H는 현대고요. G는 GM이고 T는 테슬라거든요. 그러게요. 요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좀 옵션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맞습니다. 뭐, 예.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감속기 부분 관련된 종목인 DIC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DIC를 첫 번째 종목으로 정태근 팀장님은 픽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갈게요. 두산 밥캣이죠? 네, 두산 밥캣을 선정을 좀 했는데, 참 올해 두산 밥캣이 연초에는 뭐 상반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네. 그 이후에는 좀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두산 밥캣뿐이 아니라 국내 증시가 그랬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뭐 그 그룹 그 두산 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죠.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가 이제 매각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두산 밥캣에 조금 더 집중을 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좀 지배 구조 자체가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두산 밥캣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생각을 좀 네.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두산 밥캣은 상당 부분을 매출을 차지하는데, 미국의 주택 시장은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아직 사인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엑스맨 민주당 의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었다. 저는 뭐 내년에는 1월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뭐 두산 밥캣에는 뭐 그전만큼 금액이 뭐 그전 금액이 아니라 줄어들어서 조금 위축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뭐 두산 밥캣에 낙수 효과 충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공급망 쇼크들을 이런 중장비 업체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좀 저조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그 물류 대란 이런 부분들 해운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제대로 인도가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점차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뭐 수익성은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쪽에서의 뭐 부동산 그리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수혜 내년에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두산 밥캣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노바텍입니다. 요거는 내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폴리블 판매 이제 그 출하량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파인테크니스라든지 KG바텍인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죠.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네. 삼성전자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그 차폐 좌석이라는 것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네네. 이제 폴더블 폰 쪽으로 이제 납품이 될 예정인데 이제 12월 달부터 납품이 되고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 출하량이 또 마찬가지로 출하량이 좀 증가할 건데, 그 폴더블 폰까지 접히잖아요. 접히는데 이게 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그 폴더블 폰 각 모서리에 이 차폐 좌석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이 열리는 걸 방지하는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폐 시트라든지 이런 뭐 이 지차전지 전기차 쪽으로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차폐 좌석 같은 경우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용에도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동안 삼성전자 그 태블릿 PC 쪽으로는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태블릿의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주춤했다가 이제 태블릿에서 스마트폰 쪽으로, 그러니까 폴더블 폰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폴더블 폰이 좀 더 많이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뭐 내년에 1300만 대, 많게는 뭐 1800만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대비 거의 두 배 이상 이제 생산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차폐 좌석이
예정대로 12월 달에 들어갔고 그리고 내년에 들어가서 취약한 포르투폰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면 아마 내년에 큰 폭이었던 매출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폴더블폰의 핵심 부품주로 급부상할 가능성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마트폰 특혜 폴더블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노바텍을 네.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을 했네요. 상황을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02% 소폭 상승에 그치는 상황이고 3630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0.1% 정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23253포인트.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오늘 0.3% 정도 조정받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0.6%대 코스피가 하락,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부를 켜면서 0.19% 상승세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뷰웍스입니다. 뷰웍스. 네, 뭐 뷰웍스 하면 다들 뭐 치과용 의료기기, 엑스레이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덴탈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요. 그쵸. 그 코로나 때문에 치과 치료가 상당히 위축되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 구강 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전파가 되다 보니까 구강 치료 관련해서 조금 수요가 좀 위축되었다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부터 상당히 좀 회복되는 부분들을 확인되었고 뭐 내년에 가서 더 회복될 기미는 더 있다. 특히 뭐 중국이라든지 뭐 신흥국 시장에서의 어떤 덴탈 치료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저는 긍정적으로 네. 평가하고 있고요. 뷰웍스를 지금 주목을 하는 것은 산업용 검사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불량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고 있는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네. 여기에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가 가장 취약한 게 이제 화재 이런 불량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2차 전지는 한번 그 불량이 화재가 나면 뭐 차량 같은 경우 다 전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의 이런 시장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덴탈 비중하고 산업용 비중하고 비교했을 때 내년에는 산업용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 이상 급증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주가 자체 보신다면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가 완성이 되고 지금 상승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초입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뷰웍스까지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센조님이 아까 유 대표님이 소개해주신 두산밥캡 지금 바로 매수했습니다. 라는 의견 댓글에 남겨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정태근 팀장님이 네. 세 번째 종목 갈 텐데 SFA 반도체예요. 782번님이 문자로 질문을 네. 주셨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대요. 네네. 가격은 알려주진 않으셨는데 SFA 반도체 네.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시답니다. 네. 일단은 뭐 올해 고점이 2월 16일 날 1,3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원 돌파 보십시오. 보시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최근에 그 FCBJ 기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뉴프렉스,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거기를 플러스 알파로 덕산 하이메탈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PCA, BJ 기판은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기판을 그 접착하기 위한 숄더볼을 만드는 회사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이제 그 SFA 반도체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숄더볼과 그리고 이 반도체 기판을 가져가서 패키지, 그러니까 접착하는 회사가 SFA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 FCBJ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후공정에서 그 패키징 업체도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패키징 수요도 똑같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키지 기판이 부족을 하다 보니까 이 패키지 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족 현상이 올 초만 하더라도 내년 2023년 4반기까지 부족할 거라고 전망이 있었는데 네. 이제 연말 되니까 이제 2026년까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래서 이 패키징 수요도 똑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SFA 반도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마이크론 쪽으로 패키징 솔루션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쪽
보고 반도체 기판 쪽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SFA 반도체도 내년에 좀 수혜가 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만원 돌파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FA 반도체 7822번님 휴대전화 뒷자리 7822번님이 궁금한 점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눈높이를 맞춰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속보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외 쪽에서의 이런 유입과 관련된 4주 정도 연장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해외 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4주 정도 연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오미크론이 뭐 전 세계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도 이것에 조금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동화 기업을 네 번째 주셨는데 1970번님 휴대전화 뒷자리 1970번님이 문자 주시면서 이거 동화 기업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동화 기업이 올해 참 그 되게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상승세가 이어왔는데 참 그 급등을 보여주지 않고 완만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고 이런 기업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동화 기업 하면 이제 마루로 다들 아시겠죠. 그 강화마루 관련해가지고의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인테리어 하시다 보면 이 마루를 선택을 하실 때 동화마루를 상당 부분 사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높게 작용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 관련해서의 어떤 공장 증설을 좀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이 마루 시장에 대해서 마루 관련해서의 시장 그 증가하는 매출 증가를 내년에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회사 계열사 100% 계열사가 이제 2차 전지 전해액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죠.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동화 기업이 계속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해액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2차 전지 관련해서의 어떤, 그러니까 전해액의 비중 자체가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과거보다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것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쉽게 진입하지 못한다는 부분들, 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공급망 충격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본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60일, 120일선을 터치하면서 우상향 기조를 보여줘 왔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동화기업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에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화기업 올 한 해 꾸준하게 상승 파동을 일으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1970번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번째 종목이요. 네, 네 번째 종목은 엔터에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디어유라는 종목을 디어유.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분위기가 살짝 좀 넘어가게 되면서 특히 전반적으로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해서 모바일 게임 쪽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영상 컨텐츠 그리고 시간차 쪽 엔터 쪽으로 좀 분위기가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새해 가서 다음 주 가서 뭐 이런 효과가 나올지 대한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코스닥에 뭐 모바일 게임 중심의 NFT 메타버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디어유도 마찬가지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NFT 쪽 같은 경우에 뭐 엔터 쪽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적으로 엔터도 마찬가지로 이 소속 아티스트들이 결국은 NFT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거기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시겠지만은 그 플랫폼도 팬과 어떤 소통 플랫폼도 있고요. 그리고 뭐 팬더스트리라 그래가지고 뭐 이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선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그 팬더스트리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2월 22일부터 지금 주가가 상승으로 현재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선 추세를 타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제 SM이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든지 공연 이런 부분들이 회복세에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가 아마 DOU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한번 SM도 좋지만은 DOU를 한번 좀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DOU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DOU까지 함께 정태근 팀장님의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 네, 그 뭐 광고 회사죠. 네. 제일기획 하시면. 근데 연말, 그러니까 그 보통 10월, 11월까지는 광고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월,
이제 1월로 갈수록 광고가 이제 늘어나는 기조가 왜 그러냐면 이제 연말 광고를 집중하기 위해서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광고 집행을 줄이다가 이제 광고 집행을 늘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지금 발생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효과는 내년까지도 내년 1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일 기획이 최근에 이제 디지털 광고 쪽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된 그 광고 매출 비중이 지금 50% 이상 나오고 있고 내년에 60%까지도 좀 점쳐지고 있다는 부분들 네. 그렇다면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 관련해서 좀 미국은 계속해서 경제가 호황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디지털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디지털 제품 하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LG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삼성이 또 공격적으로 광고를 또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된다라면 뭐 CES가 이제 곧 시작을 할 텐데 CES가 시작을 하면서 신제품들이 다량으로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런 네. 부분들 관련해서도 광고를 하려면 뭐 삼성그룹의 어떤 광고는 뭐 제일기획이 다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의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제일기획 충분히 뭐 고점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말 연초에 광고가 또 집중될 수도 있는 상황. 역시 삼성발 광고 수주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에서 제일 기획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열 번째 종목이 두산중공업이잖아요. 네. 또 그동안... 문자로 예, 질문이 왔습니다. 네. 8415번님이 두산중공업을 22,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이거 어느 정도에 팔아야 됩니까?라는 질문. 이거 굳이 가격대를 설정을 하기라면은 네. 난감하신가요? 네, 그 내년에 무조건 이거는 가져가십시오. 무조건 가져가시고요. 네, 지금 그래서 굳이 가격대를 좀 높게 잡겠습니다. 35,000원 이상, 35,000원 이상. 그러니까 그만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좀 높게 목표가를 많이 높게 잡는다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하는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계속 문의 좀 해주시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그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데 결국 그 EU 집행위원회에서 그린 택소노미의 원자력을 포함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녹색 분류체계라고 그래가지고 천연가스하고 네. 원자력을 이 녹색 에너지로서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할 건데 지금 러시아 가스관 이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원자력을 네.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논리로 봤을 때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경제 좀 타격받게 되면은 아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을 하게 되면서 뭐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기요금이 가스요금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를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체코 같은 경우에 이 러시아 가스의 의존도가 78%입니다. 그러면 이 가스관으로 계속 그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네. 그 체코의 도코바니 프로젝트를 가지고 도코바니 지역에 지금 이제 신규 원전 수주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시온 리스트에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근이 많이 이런 얘기가 있듯이 원자력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상당히 큰 타격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미국과 합작이 됐던 뭐 단독이 됐던 수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분명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내년까지 그냥 계속 좀 끌고 가자라는 네네. 의견으로 두산중공업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두 분이 골라오신 종목 중에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요? 저는 동화기업 선정했습니다. 동화기업, 아까 1970번에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하셨던 동화기업이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저는 DIC입니다. DIC, 첫 번째 소개해 주셨던 DIC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 내년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올해 한 해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또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빅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